투베이, 쓰리베이의 장단점을 아셔야 돼요. 문희기자 아시죠? 그럼 한번 볼까요? 둔산 이편안에서 72A, 그 다음에 84A, 84B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7이랑 84A 같은 경우는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어요. 크기만 틀리고 얘도 1, 2, 3, 3베이, 1, 2, 3, 3베이. 이 쓰리베이의 아이들은 주방에 여기 창이 있어요. 이게 도면을 읽으셔야지 되는데 주방에 창이 있어요. 그리고 D자 주방이에요. 여자들이 선호하는 D자 주방.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이 여자의 입김이 많이 좌우하잖아요. 생활을 여자들이 하니까 살림을. 보시면 D자 주방에 마통풍이 불어요. 마통풍이 한 번 불죠. 현관에 문 열으면 두 번 불죠. 그 다음에 이 작은 방 문 열어놓으면 안방까지 세 번도 불어요. 그러니까 얘는 통풍이 잘 되죠. 그리고 34평 A타입과 얘도 보니까 아, 74보다는 사이즈가 크지만 이 아이도 1, 2, 3, 3베이예요. 이 거실을 기점으로. 얘도 현관문 열고 다 열었으면 얘도 맞바람 좀 불겠네. 주방하고 해서도 맞바람이 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정도 불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주방이 D자인 게 더 좋으시고 그다음에 마통풍. 이 거실하고 주방에서의 마통풍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환기가 잘 되겠죠. 요즘은 일조권 해 같은 것까지 잘 박혀서 포베이도 있어요. 방이 하나 이쪽에 더 달린 거. 그러면 얘 뒤에 있는 방이 이 앞으로 오면서 이 방이 세 개씩 돼 있는 경우도 간간이 있어요. 이 B타입은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. 이 아이는요 이렇게 보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지 좋은 구조거든요. 얘는 현관에 들어오면은 복도형으로, 이걸 복도형 구조라고도 하고요 서양식 구조라고도 해요. 얘는 마통풍은 안 불어요. 어디를 봐도 마통풍이 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대신 얘는 거실하고 침실이 분리가 됐죠. 주방하고 거의 분리되는 느낌이죠. 그 거실을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고 이 아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얘가 거실 있고 침실 있잖아요. 거실, 침실, 또 침실, 침실. 방, 거실, 방, 방. 그러면 얘가 아침에 동향으로 해가 이렇게 떠서 남쪽을 거쳐서 해지는 서쪽까지 가도 해가 하루 종일 잘 주겠죠.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우선 동쪽이 막혀 있지만 전진 배치되어 있어서 남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남향에 해를 잘 들어서 좋기는 해도 이게 뜨거운, 시원한 해부터 뜨거운 해부터 따뜻한 해까지 다 받기에는 이제 얘가 조금 더 좋기는 하죠. 그래서 2베이하고 3베이, 4베이의 단점은 마통풍 구조가 틀리고 주방이 분리되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거를 잘 앞베란다 기준으로 잘 보셔서 여기에 있는 도면의 향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도면의 향을 보시면 돼요.